어렸을 때부터 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잖아. 나는 우울증 절대 안 걸릴 줄 알았지. 나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가 정말 맞는 말이에요. 시도하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시도하고 하면은 결국엔 성공해.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다. 포기다. 나 이 말에 정말 믿어. 어떤 사람이든 계속 실패해도 계속하면 결국엔 성공에 갈 수 있어요. 나는 그렇게 믿어. 근데 성공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자기가 포기하는 거야. 아, 나 안 될 것 같은데? 아, 이만큼 했으면 됐지. 합리화. 아, 이만큼 해도 안 되는 건 나 안 되는 것 같아. 실패가 아니야 그거는. 그렇기 때문에 근데 피드백이라는 게 있잖아요. 내가 왜 실패했는지도 모르고 계속 도전하는 건 멍청이지. 그냥 왜 실패했는지 알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해서 개선시키고 다시 도전하고 그러면 계속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. 저는 그 과정마저도 성공이라 생각하거든요.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나는 점점 더 성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지금 유튜브 이제 5년 6년 했죠. 5년 6년에서 10만 명인가 사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. 주변에서 1년 만에 막 50만 명 찍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. 그렇다고 내가 실패한 건가? 내가 포기한 건가? 그렇지 않다. 뭐 중간중간에 실패는 있었을 수 있지. 뭐 어떤 컨텐츠적인 실패, 뭐 해보다 실패 이랬을 수는 있지만 저는 유튜브 포기 안 합니다. 저는 죽을 때까지 브이로그 찍어요. 자, 오늘은 관짝 들어가는 브이로그 찍고 오늘 유튜브 마무리 짓도록 해버려요 저는. 그럼 난 성공한 거야? 저는 그 말을 되게 믿어요.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다. 포기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십시오.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조언 한마디만 해주세요. 저도 우울증 몇 개월 걸려봤던 사람으로서, 몇 개월 동안 빠져있던 사람으로서 우울증을 탈출하려고 너무 시도할 필요는 없어.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우울하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. 나 안 우울해, 나 행복할 거야 하면은 더 늪에 빠지는 것 같고, 나 자신을 그냥 받아들여. 나 우울하네. 병원도 가. 병원 가서 약 처방도 받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한테 말도 해보고,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좀 더 가꿀 수 있을까? 나 우울하지만 나 망가지고 싶진 않아. 나를 좀 가꾸고 싶어. 그러면서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나 자신과 약속을 하는 거지. 아, 우울하니까 맨날 자네? 오늘은 한번 좀 덜 자볼까? 그냥 나 안 우울해, 나 행복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울한 거 인정하고 즐겨! 즐기기 정말 어렵습니다. 근데 그냥 즐겨. 슬픈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슬픈 감정을 좋아하는 거야. 우울한 거 즐겨. 아, 우울하네? 그냥 그거 받아들이고 그거의 공허함, 고독함을 한번 즐겨보고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탈출하는 거죠. 나는 아무리 우울하고 아무리 우울증에 걸리고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을 해도 어렸을 때부터 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잖아. 나는 우울증 절대 안 걸릴 줄 알았지. 나처럼 나는 엄청 긍정적이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그런 사람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우울증에 걸리니까 엄청 큰 충격이었어. 나 자신과의 괴리감을 느꼈어. 내가 우울증에 걸린다고? 그 말로만 듣던 우울증을 내가 걸린다고? 이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뭔 생각했는지 알았어? 무슨 영화 주인공 같은데? 패션 우울증이랑은 다릅니다. 패션 우울증은 우울증 걸린 거를 사람들한테 표시하면서 그걸로 이제 좀 멋있는 척을 하는 거야. 근데 나는 사람들한테 우울증 걸린 걸 얘기하고 다니진 않았어. 패션 우울증이랑 다르게 난 진짜 우울증 판정을 받고 혼자서 난 진짜 주인공 같다. 근데 나는 그리고 나 자신과의 믿음이 항상 있었어. 저는 언젠가는 저는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. 그냥 그 막연한 믿음이야 이거는. 누가 그냥 굳이 부정할 필요도 없는 그냥 나에 대한 그냥 믿음이야. 나는 언젠가는 무조건 엄청난 스타가 돼 있을 거다 라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있어요.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엄청 우울증 딥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도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. 그냥 그건 나 자신과의 어렸을 때부터 약속이었던 것 같아. 난 언젠가는 무조건 성공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난 죽을 수 없어. 너무 억울해. 그렇다고 내가 난 뭘 해도 성공할 거야 한다고 막 배짱이처럼 노는 게 아니잖아. 나는 그 성공을 향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고 뭐 더딜 땐 더디겠지만 또 빠를 땐 빠르고 열심히 하고 있고 우울해질 때는 뭐 좀 뒤로 걸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엔 나는 무조건 성공할 사람이다 라는 걸 내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적이고 우울증에 깊게 빠져도 죽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어. 죽는 거 너무 아까워. 야, 영화 주인공이 잘 되고 있다가 팍 꺾이는 시점들이 항상 있잖아요. 영화는 무조건 그래. 무조건 문제들이 갈등이 발생해요. 문학적 작품들도 그렇잖아요. 무조건 갈등이 발생해. 거기서 팍 꺾여. 거기서 주인공이 그냥 갑자기 죽어버려봐. 영화가 재밌을까? 거기서 진짜 진가를 발휘하고 이겨내서 딛고 일어나는 게 진짜 영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완전 나한테 주어진 갈등이잖아. 넌 뒤졌어 마인드로 가는 겁니다. 근데 물론 이거는 내가 지금 우울증에서 벗어났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고 우울증에 있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얘기야. 그리고 우울증 있을 때 이런 생각 하기 힘들 수도 있어.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.